일단 생리가 시작하자마자 천국을 경험합니다. 또 무슨 칭찬을 해야 될까? 생리컵 제발 쓰세요. 제발. 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오늘은 약간 신박한 주제로 생리컵 리뷰를 제가 해볼 텐데요. 제 경우에는 2018년 정도부터 생리컵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벌써 4년 차 유저가 됐어요.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에 어제 하루 동안 인스타 스토리로 혹시 생리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? 사용하지 않나요?를 이제 질문을 띄웠더니 생리컵을 사용한 퍼센테이지가 8%밖에 없었고 92%는 아예 생리컵을 사용하지 않았다. 생리컵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 중에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생리컵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니까 의사가 있다가 49%, 없다가 51%로 이제 투표가 종료됐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리컵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이 리뷰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. 일단 이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임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. 일단 제일 좋은 거, 제가 일단 제일 좋은 거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. 언제 생리가 터져도 두렵지 않아요. 왜냐면 이 생리컵을 사용한 이후로 저는 생리를 안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. 물론 생리가 다가오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고 PMS를 떠나서 일단 생리가 시작하자마자 천국을 경험합니다.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루나컵이에요. 보라색 이 주머니에 이게 담겨있고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서 소독을 할 수도 있고 이동할 때 뭐 여행 갈 때 여기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통입니다. 그리고 얘는 한나컵이에요. 근데 얘가 엄청 여기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. 보통 생리컵을 제거할 때 공기를 빼서 이제 진공 상태를 풀고 가져오는데 여기가 잘 미끄러져서 안 잡아당겨지면 약간 당황할 때 있거든요. 그거를 약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된 제품 같은데 일단은 사용해보진 않아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. 얘는 페미사이클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예전에 썼었어요. 맨 처음에 시도한 제품이 페미사이클인데 실링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루나컵으로 갈아탔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이브컵이고 제가 스몰 용량으로 사봤는데 25ml가 담겨요. 끝에는 좀 말랑말랑해서 좀 뺄 때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냥 느낌만으로는. 얘는 티읕 생리컵이라고 하는데 일단 얘가 굉장히 길죠? 제가 만약에 얘를 사용한다면 가위로 잘라서 끝부분을 사용할 것 같고 좀 단단한 편이에요. 그리고 얘가 소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각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. 용량이라든지 이거를 뭐 넣는 방법이라든지 충분히 혼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생리컵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도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호기롭게 도전을 했어요. 어디선가 영상을 봤는지 글을 봤는지 모르겠고 생리대나 탐폰 사용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환경에도 이롭고 이게 실리콘 재질이다 보니까 2-3년 이상 쓸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생리컵을 사용했을 때 생리를 안 하는 느낌이 난다. 이게 저는 정말 이 신세계라는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저로서 그냥 도전을 했습니다. 저도 적응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렸어요. 태어나서 이걸 처음 써보는데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 번째 달에 와 생리가 안 새는 거예요. 그리고 접는 이 폴딩법도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제 지인들한테 생리컵 제발 쓰세요. 제발. 살아생전에 한 번쯤은 인내심을 갖고 사용해본다면 정말 생리하는 그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에서 해방할 수 있다! 라고 지인들한테 저는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친구도 이제 생리컵으로 인해서 생리 때 불편한 것들, 찝찝한 것들에서 좀 해방이 됐고 그래서 저는 제 이제 느낌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일단 이 폴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 가지 정도 대표적인 폴드법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. 먼저 C폴드법이에요. C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면은 쭉 열어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세븐 폴드법이 있는데 세븐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한번 얘를 접어주는 거예요. 그 상태 그대로 넣습니다. 그 다음에 펀치 다운인데 제가 이 방법으로도 가끔 실링을 하거든요. 눌러요. 모아요. 그 다음에 잡고 넣습니다. 슉! 제가 주로 사용하는 라비아 폴드법은 이렇게 가운데를 짚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 번을 딱 접어요. 이대로 넣으면 쑥 들어가서 정말 촥 펴져요. 신기하죠?
써보고 싶다. 아니 난 뭐 너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생리컵 너무 좋아요. 제 경우에는 생리향이 항상 많았었어가지고 탐폰을 쓸 때도 생리향이 많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항상 화장실에 가서 이걸 갈았어야 되는데 일단 그 화장실에 가는 빈도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한테 효율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. 그리고 생리통이 제가 결혼을 딱 하면서 더 사라지고 생리 주기가 규칙적으로 바뀌었거든요. 거기에 일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였던 것 같아요. 생리 양도 7일에서 5일로 줄였어요. 왜냐면은 얘를 안에 딱 그 실링을 해놓으면은 질벽이 조금 했다가 더 넓어지니까 확실히 흘러내려오는 혈의 속도가 조금 더 빨리 담아지니까 조금 찔끔찔끔 나온 애들이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거든요. 7일을 하다가 5일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도 되게 장점을 많이 느꼈고요. 여러분 냄새 안 나는 게 진짜 짱이에요. 생리대와 내 생리 혈이 만나자마자 냄새가 시작되거든요. 화학 반응 때문에. 근데 일단 생리컵을 사용하면 생각보다 그 혈에서는 냄새도 안 나고요. 굉장히 깔끔해요. 또 무슨 칭찬을 해야 될까? 제 말 듣다 보면 한 번씩 사고는 싶을 것 같아요. 일단 얘네가 2-3만 원대니까 한 제품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두 개 정도를 구매를 하셔서 한 3, 4달 정도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 생리의 불편함과 찝찝함에서 한 번이라도 해방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. 한번 그 폴딩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. 제가 쓰는 라비아 폴드법. 손으로 잡고